우리나라 국민의 관점에서 임대주택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 정책에서 주택 소유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기로 하고, 또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는 나는 좀 그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선될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 지표와 방향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보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세세한 프로테인이나 그리고 전문가처럼 발표하는 거, 그거는 나는 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은 정치 철학, 경제 철학, 통치 철학, 대북 철학,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면 나머지는 관료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부 협심해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세세한 것 없이 지시하는 그 만기 칠남식 그런 통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만기 칠남식으로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